반갑습니다. 뉴욕 캐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은퇴 시기에 찾아오는 불안감, 이렇게 극복하자라는 주제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이 많은 주제라고 해서 클릭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을 들어보시고 해답을 찾으실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서 하루를 지내고 계시나요? 은퇴를 앞두면서 경제적 불안감 혹은 일터가 없어진다는 그러한 불안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러한 불안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질병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년기 은퇴 과정에서 역할 변화와 스트레스 때문에 은퇴 후에 1년 이내에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 무기력, 감정 변화와 소화불량, 두통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은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나 가정을 신경 쓰지 않고 바쁘게 일만 하며 지내던 사람에게 많이 생기는 것이며 은퇴 과정을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50대 중반 이후가 되면서 착각하기 쉬운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리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노화와 은퇴를 잘못 받아들이는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은퇴 이전에 힘들었던 업무의 책임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차분한 삶을 살기 위해 쉬려고 하지만 지나치게 외부 활동을 회피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그러한 경우에는 은둔형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은퇴 후에 줄어든 역할에서 소외가 되고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려고 또 지나치게 사회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무장형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실패나 불행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모든 일에 불평하며 화를 내는 경우에는 분노형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반대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자학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신체 건강을 점검할 뿐만이 아니라 은둔, 무장, 분노, 자책과 같은 잘못된 적응 과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주위의 가족이나 친지들도 이러한 은퇴 과정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배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노년기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삶의 태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나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은퇴라는 삶의 매듭에 자신을 성찰하고 필요한 변화를 준비해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정년 퇴직 전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삶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70% 정도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을 했으며 나머지 30%는 특별히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응답한 50대 후반의 남자는 72%가 있으며 60대 남자의 65.6%보다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 생활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40%로서 소득 측면에서 불안감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능한 오래 일하고 싶지만 체력 저하와 고용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남녀 모두 2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녀 간에 있어서 여성이 최대한 오래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성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은퇴 이후에 원하는 생활에 대해서 그에 대한 조사에서는 남녀 모두 취미 활동을 즐기고 싶다라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퇴 후에 찾아오는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은퇴 재정은 물론 하루 생활 계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가보지도 않은 모든 길이 그러하듯이 중장년들에게 노후라는 그러한 말로 명명된 삶은 막연한 두려움 그러한 자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부터 경제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내리막길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이 막연한 불안은 은퇴한 시니어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가 불안한 시니어들과 예비 은퇴자들을 위해서 노후 불안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은퇴 후에 자신이 직장을 다닐 때와는 다르게 대우를 하고 있는 가족들의 사소한 행동들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시 직장을 찾아봐야겠어 라고 말한 배우자에게 당신 나이와 스펙에 직장 찾기가 어디 쉬워? 라고 무시하는 듯한 말 한마디에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세탁기라도 좀 돌려놓으면 안 되냐? 는말 한마디에 세탁기 사용법 하나 모르는 자신이 참 쓸모없는 인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울해졌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말의 내용은 예리해도 말의 표현은 부드럽게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부 사이에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말도 있지만 같은 말이라도 말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감정이 덜 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직장을 알아봐야 되겠어, 찾아봐야 되겠어 라고 배우자가 말을 한다면 당신 나이와 스펙에 직장 찾기가 어디 쉬워?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당신처럼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을 채용하는 직장은 아마 복받은 걸 거예요 라고 말을 바꿔서 말해보는 방법. 은퇴한 배우자의 어깨가 조금은 으쓱해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세탁기라도 좀 돌려놓으면 안 되냐라는 말 대신에 당신 혹시 세탁기 사용법이 궁금하면 알려드릴게요. 내가 없는 동안이라도 당신의 말끔한 모습이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바꿔보는 방법 어떨까요? 은퇴한 배우자의 자존심이 아마도 덜 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는 그러한 말의 표현을 곱게 하면 당신이 집안일을 가르쳐 주면 나도 열심히 해볼게 라는 말이 돌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측 불허한 삶에 대한 마음의 준비, 삶의 변화 무쌍함은 은퇴했다고 달라지지 않죠. 아니,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큰 변화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가족과 친척, 친구의 죽음을 직면하거나 큰 병으로 입원할 수도 있고 갑작스레 거액의 집수리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간간이 좋은 소식도 듣게 될 경우가 있겠죠. 이전에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의 컨설턴트로 초빙이 되거나 커뮤니티나 종교 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니어 센터 등에서 관련되어 있는 일을 맡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삶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예측 불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 삶이 평화롭고 낭만적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나쁜 뉴스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은 물론 마음의 준비도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은 낮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새 정체성 개발하기라고 한번 보는 시각입니다. 은퇴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 1년만 흘러도 이전 직업에서 오는 정체성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만 하죠. 이는 아마추어 골퍼일 수도 있겠고, 블로거, 여행가, 자원봉사자, 발론티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은퇴자들이 새 정체성을 찾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를 찾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 계획을 세워보는 방법입니다. 많은 예비 은퇴자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저축, 세이빙과 투자, 인베스먼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은퇴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은 것만큼이나 불안하고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외롭지 않으면 노력하라 라는 그런 시각인데요. 노후에는 친구들이 이사를 하거나 사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 수도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에 대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죠. 배우자와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만 할까 싶습니다. 즉, 연장자, 나는 나이가 먹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지적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거나 친구나 가족들이 당신을 만나기를 꺼려하지 않도록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긍정적인 대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그러한 부분의 시각입니다. 또 새로운 친구와 이웃을 사귀기 위해 내가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남이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먼저 접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소극적인 마음이 있으면 좀 더 우울함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하거나 그 사람이 편하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간다면 예전의 내 생각, 나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다 버리고 내가 그들에게 서슴없이 솔직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진정한 친구, 새로운 뉴 페이스를 만나보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불안감, 우울함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제안도 있어 봅니다. 다음으로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전보다 더 빨리 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마도 40대 중후반부터 느껴왔었던 그러한 감정과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면 집에서 TV 시청으로 시간을 때우기보다는 은퇴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을 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조금만 서치를 해보면 무료로 강의를 하거나 무료로 알려주는 정보, 무료로 알려주는 취미 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굳이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내가 집에서 스스로 따라볼 수 있는 매뉴얼화 되어 있는 영상들도 많죠. 이처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 노력하다 보면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후회와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다소 좀 내용이 길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앞으로의 은퇴 시기, 또 50대 후반이 들어서면서 느끼게 되는 내 인생에서의 불안감, 우울한 감정을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느냐라는 그러한 시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웃음이 더 끊이지 않고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어주는 그러한 내 자신이 성립이 되고 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좋아요 버튼 놓치지 않으셨죠?